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1등 하신, 예, 우리 모의고사 1등 하신 분을 모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모의고사를 보면 결국, 예, 다음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이제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예, 1등 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함이 네, 저는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우수자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예. 자, 산재법 몇 점? 95점 받았습니다. 예, 민법 몇 점? 95점 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이제 훌륭한 점수입니다. 그죠? 95점, 95점, 평균 95점. 그죠? 아직 자과는 안 봤지만, 그래도, 예. 나중에라도 이제 자과까지 보셔도 이제 충분히 훌륭한 성적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초시생의 6월 모의고사에서 이 점수를 맞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죠? 제가 작년 8월에 군대에서 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에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전역하고 다시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올해 전역하고, 전역은 몇월 달쯤에 하셨어요? 5월 중순에 아, 했는데 5월 중순에 전역하셨어요? 그러면, 예. 전역하고 한달 만에 모의고사 보신 거네? 예, 그 잠깐 일주일 정도 놀다가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래도 뭐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셨네요, 그냥. 그렇구나. 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우수하신데,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열심히 하셨나봐요. 요즘, 예, 군대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저도 이제 몇년 전에 군대에서 1차 시험을 거의 보냈는데, 이제 한 12월에 전역했는데, 바로 다음에 2월에 1차 합격해가지고 또 고득점을 합격하고, 예, 그런 이제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예, 이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죠? 예,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시긴 제시인데, 이제 그 초시 때 부분은 대부분 이제 군대에서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각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들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재산법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셨는지.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랑 상표만 이번에 시험 봤는데 조윤중 변리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 변리사님이 공부 방법으로 추천해 주신 쪽지 시험이랑 그다음에 그 조문 노트 보면서 조문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됐고 그 변리사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필기 자료 같은 것들 보니까 조금 더 복습할 때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 네, 특허나 상표도, 저도 이제 민법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문을 강조하는데, 특허나 산재도 뭐, 그죠? 조문이 기초가 돼야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 산재법은 회독수로 따지자면 한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기본서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걸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막 읽기는 좀 그래서 변리사님이 쪽지 시험만으로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쪽지 시험을 그 빈칸 여러 번 쓰고 틀린 거 있으면 조문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봤으면은 회독수는 꽤 나오겠네요. 그죠? 열심히 많이 반복해서 보셨겠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민법 강의하면서 많은 거를 알기보다 좀 적은 범위라도 핵심되는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고 강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좀 느끼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섯 개 중에 모든 선지 5개를 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틀린 걸 알면 틀린 그렇죠. 걸 맞출 수 있고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우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객관식의 장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아는 걸 정확히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맨날 수업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막 95점 막 이렇게 고득점 맞으시는 분들은 모든 지문을 다 알고 푸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의 뭐, 좀, 한 60, 70% 정도, 그냥 60, 70점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제 출제자들도 뭐 쉽게 출제하고 그러니까 다섯 개 지문 모두 다알수 있겠지만, 그죠? 변별력이 이제 주어지는 한 20, 30점 출제자들이 이렇게 줄 때는, 실제 그,
잘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좀 생소한 질문 이런 걸 분명히 껴놓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질문에 정확하게 OX를 이제 골라낼 수 있으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95점 이렇게 나온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수험생들이 공부 범위를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예, 아는 거를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죠?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승민 씨도 이제 이렇게 1등 했지만 좀 한 가지 또 이제 조언을 하자면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분명히 생전 처음 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승민 씨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는 질문 차근차근 해서 풀면은 그 문제에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죠? 예, 좋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민법 공부 방법을 한번 가볼까요? 민법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법이 예, 워낙 양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군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예, 민법이 확실히 양이 많긴 한데 예. 올해 이제 작년에 들었던 걸 예. 1차 시험 본 이후로 예. 좀 놀았더니 예. 많이 까먹어가지고 예. 휘발성이 강하다 민법 그죠? 확실히 예. 민법이 양도 많고 그래서 예. 대충 알 것 같은 대로 하면 문제 풀면 다 틀려가지고 그렇죠 예. 민법은 저도 이제 강조하지만 같이 판단해서 풀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 풀면 다 틀린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문 이렇고 판례 이렇고 이렇게 맞죠 계속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 제대로 민법을 들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듣자 하면서 예. 그래도 재시생이어도 기본 강의 다 수강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죠? 예. 재시생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내가 1년 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재시생들도 오히려 초시생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예. 기본이 튼튼한지 확인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또 긴데 그죠? 예. 재시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들었다 그죠? 얼마 걸리셨어요? 4월 중순쯤에 시작해가지고 4월 중순에서 처음에 1단원, 2단원 여기 채권 총칙까지는 예. 어떻게 잘 뺐는데 예. 이제 마지막에 채권 강론에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 좀 소비했는데 예. 예. 6월 초에는 그래도 다 끝낸 것 같아요. 6월 초까지 완강? 그러면 4, 5, 6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예. 그러면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 강의가 제가 50회 했잖아요 그죠? 예. 50회 했는데 50회 이상이죠 사실 보강 좀 몇 회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 이게 그 하루에 1회 분량씩 했다가는 거의 2개월 반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거의 1개월 반 만에 수강을 하셨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에 좀 작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네 예, 공부한 것도 있고 강의 그래서. 들을 때 좀 속도를 좀 더 내가지고 계속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예. 하루에 3개가 아니라 한 5개 듣고 그렇죠 이제 예. 민법에 초반에 가능했죠. 시간 좀 많이 쏟으면서 하루에 예. 한 4-5시간 민법만 하면서 복습도 또 예. 그렇게 하고 끝나고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1회 독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기본 강의 끝나고 이거 1회 독하고 OX 지문집 또 1회 독하고 그러고 지문집 1회 독하지 그러고 시험을 봤다 그죠? 그러면 뭐 점수 잘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승민 씨가 이렇게 그죠? 1개월 반 만에 1회 독을 끝냈다 그죠? 이게 민법은 저는 이제 그 지금 수강생들 아직 3회 독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휘발성도 강하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볼 때 앞부분 까먹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회독수가 늘면서 좀 짧게 볼 수 있으면 그죠? 그만큼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조금 좋아질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죠? 지금 2회 독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봐서 점수가 뭐 50점 나왔다 뭐 그보다 더 아래 나왔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회독하면서 시간 줄이고 그죠? 한 번에 보는 시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수가 점점 올라갈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민법은 이런 정보 혹시 뭐 민법 공부에 뭐 좀 팁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조금 더 잘 외워지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은 뭐 쓴 게 있을까요? 그래도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필기 자료들 보면서 예, 필기 자료 예. 예, 책 보다 보면 판례 같은 게 막 한 10줄, 15줄 예, 긴 게 예, 있는데 예, 예. 그거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도 그래도 양이 7줄, 6줄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면서 도화나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럴 때 필기 노트 같은 거 보면 이제 예. 그림으로 다 사안 다 예. 그려주시고 예, 아니면 예.
선예전조, 선예조 그런 두 문자 따주신 거 봐가지고 아, 뭐, 예, 그런 걸로 또 이제 외우면서 예. 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예를 좀 활용을 잘 하셨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예. 필기자료를 좀 활용하셨다. 필기자료 활용하실 때 혹시 스스로 그려보거나 그런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안 되면 예. 아유 누가 어떤 사람한테 뭔 권리를 가지는 건지 했을 때 예. 한번 그려보다가 예. 안 되면 이제 필기자료 아 이게 이 상황이구나 하면서 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죠, 그죠? 예. 예.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자기께 되려면 이 이해관계 같은 게 잘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글로만 보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앉아서 공부할 때 아니면 뭐 그 해독할 때 이제 판례 같은 거 읽으면서 예.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문제 실제 모의고사 볼 때도 이제 옆에 나가 이해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풀고 예. 아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점수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잘 하는 방법대로 다 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제가 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잘 때 그냥 자지 말고 그죠? 잘 때 누워서 천장 보고 예, 뭐 갑을병 도에 떠올리면서 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좀 이제 좀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 지문만 봐도 이제 상황이 환하게 그리고 또 이제 갑을병 자기가 그려보면 아 이게 이런 그냥 예,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게 보면 고득점에 좀 가깝게 갈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산재법, 민법을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좀 이제 그 배워봤고, 그래서 좀 힌트를 좀 예,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 학원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예, 승민 씨는 어떻게 맨날 공부하러 나오시나? 아, 저는 인강수강생. 인강수강생, 예. 집에서 공부 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독서실 끊어놓고 이제. 아, 독서실, 예. 인강 이제 유호공 교수님이랑 네. 조현주 변리사님 거 그리고 네. 자연과학 패스도 사가지고 네. 약간 네. 온라인 종합반 느낌으로 다니고 온라인 종합반 느낌으로 네. 사실 혼자 있으면은 되게 힘들 텐데 잘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군대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네. 제 아끼던 후임이 변리성공을 하고 있길래 저도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 그 혼자 이겨내기는 좀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 맞는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이제 힘들 때 이제 도와도 주고 그죠? 끌어도 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혼자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파트너가 있다.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이제 밀고 끌고 끝까지 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학원 인강을 하고 있는데 거의 패스로 끊으셨나 보네. 예. 패스의 장점이라면? 그 이제 모든 강의가 다 제공된다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선택시사에서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예. 있고 이제 모의고사 응시권 주거나 그런 것도 있고 배속도 이제 좀 여유로우니까 예. 그리고 따로 사는 것보다 좀 가격 대비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예. 구매하시고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성적 받으시고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승민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 올해 내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모의고사 계속 응시하시고 예. 그죠? 이 방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응시하시고 모의고사 점수 계속 봐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인터뷰에서 또 몇 번 뵙고 그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인터뷰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성적 받으시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 내용이 많은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승민 씨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또 학원까지 와주시고 이제 인터뷰에도 응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훌륭한 변리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